네, 오늘 참조기 100미짜리입니다. 한 상자에 100마리짜리예요. 제일 큰 거예요. 우시알, 속시알 차이 있어요. 평균적으로 23cm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. 재볼까? 이거 엄청 커, 이런 것은. 이거 27cm 나와버려요. 이렇게. 이건 의미 없고, 속시알을 재봐야 됩니다. 있네. 이 속시가 잘 떨어지는 거. 제일 큰 거예요. 자, 보시면 이렇게. 23cm죠. 자, 보편적으로 23cm 너무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한 상자는 15.5kg 나오고, 한 상자는 15.3kg 나갑니다.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. 자, 오늘 뭐 갈지 3마리짜리입니다. 이건 뱉어졌어요. 이거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. 그리고 덕대. 병어 큰 것을 덕자라고, 이건 덕대예요. 크기 차이 있고, 4마리 3.7kg. 지금 이거 중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. 그리고 병치 40mm, 8.5, 28mm, 7.2 크기 차이 있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 많이 안 나오니까 가격이 비싸요. 병어 40mm, 10kg 좀 넘어간 것이 오늘 같은 경우는 경매 낙찰가 26만원 넘었습니다. 이건 씨알이 좀 다른 거예요. 그 명절이 내일 모레, 그 다음 주가. 어차피 생물 택배는 다음 주 초에 마감을 해요. 그래서 지금 그 더군다나 지금 살이빨이고 또 내일 모레면 또 조금일 때 돼버리니까 그 병어나 이런 생선들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. 오늘 이거 대갈치 먼저 0.2 갔고요. 19.8kg 정도 나오는데 한번 씌워볼게요. 저 우시알은 이거 큽니다. 손가락. 자, 씌워볼까요? 아이고, 이걸 쓰니까 안 되구나. 3주 정도 됩니다. 3주 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. 네, 오늘 파갈치입니다. 파갈치가 뭐냐면은, 그 상처난 갈치를 파갈치라고 그래요. 이건 허벌레 커브죠, 이런 것은. 근데 꼴랑이 더들러들해, 이렇게. 보시면. 자, 10마리씩 담을게요. 그래서 배 터졌습니다. 그렇게 열면은 그 냄새 나요. 그 내장 냄새. 그러니까 손질해갖고 대급박 잘라불고 꼬리 자르고 진흙 자르고 내장 긁어내고 나서 깨끗하게 씻으면 냄새 안 납니다. 라고 토막 쳐갖고 반찬하시면 돼요. 그리고 냉동실에다 넣어갖고 드시고 드실 때 해동할 때는 너무 많이 해동해갖고 하지 마시고 살짝만 해동되면은 바로 그 약한 불에다 굽거나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소금간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소금 뿌려서 반찬 하시고요. 그래도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좀 이따 젓가락 할 때 오늘 풀치예요. 이게 지금 파리가 달라들어 보시면 안 되니까 덮어놨어요. 파리 못 들어가게. 이거 소금간 해서 보내드릴게요. 15kg로 맞춰갖고 보내드리니까 소금간 해서 보내드리니까 김장봉도 2개 준비해가지고 그리다고 준비해갖고 나왔다가 받으시면 바로 옮겨 담으시면 됩니다. 뭐 국물이 우겨 올라오게끔 2, 3일 한 번씩 비닐에 다시 묶어주시고요. 아무튼 국물이 우그러 올라와야 됩니다. 제가 보내드리라고 받아갖고 그냥 그대로 보고만 하시면 안 돼요. 맛있게 드시고 보내십시오.